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전일 미국 시장 조정받은 상황입니다. 하루 걸러 하루 퐁당퐁당 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우존스 0.77% 하락, 나스닥 1.27% 하락, 반도체 지수 2.10% 하락입니다. 자, 독일도 0.03% 하락. 나스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테슬라 3.9% 하락, 넷플릭스 1.53% 하락 등등등등 기존의 주도주들이 비교적 고점 부위에서 조금 올랐다 싶으면 차익 실현, 조금 빠졌다 싶으면 대기하고 있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기술주들이 상당히 차익 실현 의지도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0일을 전전일 돌파했다고 되게 좋아했는데요.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20일을 깨고 내려온다면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장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전일 삼성전자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환율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원달러 환율, 달러 약세, 원화 강세 기조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1200원도 잘 안 넘어가요. 자, 1250원이 단기 고점으로 형성되던 시절이 상당히 있었고 최고는 1300인근까지 갔는데 지금 1196원이다 이겁니다. 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달러 유로도 보시면 유로가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당연하겠죠. 달러를 그냥 아주 무작위로 찍어내기 때문에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리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사들고 싶어 한다. 그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아래 윗꼬리 달면서 수도 뱉고 반등 시도 놓은 그런 상황. 자, 우리나라도 전일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1.76% 코스피 상승, 코스닥은 0.83% 상승. 자, 외국인이 1조 3천억 사줬다 이겁니다. 그죠? 코스닥은 95억 매도, 기관은 매수. 자, 선물도 계속 사준다 이겁니다. 선물. 현선물 동시 매수세가 지금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지수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뉴스들 뭐 여러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짚어나가자면요. 미국이 1조 달러대 부양책 지금 상당히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자, 실업급여를 주당 600달러 지급하던 것을요. 이번 달 종료가 되거든요. 원래 급여의 70% 수준을 상한선을 정하자. 그리고 그거 협의될 때까지는 주당 200달러는 지급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공화당에서 주장하고 있고요. 이번 달 말로 종료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아직까지 합의가 순탄하게 될지 안 될지 우려. 자, 맥도날드 3M 등 실적 발표 나온 상황에서 조금의 흔들림 있고요. 화이자는 실적 양호하게 나오고 임상 3상 곧 착수한다. FOMC는요. 대출 프로그램 3개월 더 연장해서 12월까지 하겠다. 이런 뉴스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뭐 별다른 뉴스 없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냥 간단하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기존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던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차익 실현 and 저점 매수 이 공방에서 차익 실현하려는 힘이 세지면요 밑으로 더 조정받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국은 뭐 동학개미, 미국은 뭐 로빈훗, 중국은 뭐 중국 부추라 그러던데 참 별별걸 다 갖다 붙여요. 그죠? 풍부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은행 금리는
아,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식시장 아니면 달러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금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을 대변하는 금선물 보시게 되면 상당히 강하게 신고가 랠리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닥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만약에 밑으로 좀 깬다면 조정은 조금 이제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여기를 터치하기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20일을 자꾸 터치하면서 흔들흔들 거린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들이 부담을 가지는 자리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닥터K 지금 실전 매매 투자대회에 출전하고 있는데요. 2연승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일주일 늦게 지금 참가했기 때문에 순위가 위에 있는 사람보다는 2주 늦게, 1주 늦게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11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9.25% 수익. 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이번 주는 안 되고요. 다음 주에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닥터케이는 말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주식으로 하지. 주식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할수 없어요. 그죠? 공정성 가지기 위해서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선물을 합니다. 해외 선물 트레이드예요.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다우 선물 0.08% 상승, 나스닥 선물 0.2% 상승 중입니다. 자, 전전일도 그랬는데요. 크게 짜뽕 빠지고 난 다음에 낮에 미국 선물이 좀 들어올렸어요. 양호한 것이죠. 자, 오늘도 좀 들어올리면서 장중장 초반에 조금 흔들림이 있겠으나 미국 선물 반등하는 모습 보고 같이 좀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보자면요. 코스피 0.0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1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의외로 양호한 모습이네요. 자, 외국인의 기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무신가면 외국인은요, 한번 사두르기 시작하면, 짜뽕 그 기조를 유지합니다. 뭐 때문에 샀다? 그냥 하루 찔끔 산게 아니라, 뭐, 인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죠? 인텔이 7세대 반도체 공정이 6개월 미뤄졌지 않습니까? 그 후광 반사 효과도 지금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사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안 사들어오던 것, 이렇게 안 사들어오던 것, 지지리도 팔던 것, 퐁당퐁당 거리면서 사들어오고, 미국 시장 빠지는데, 우리나라 841억 사들어오고, 선물도 사들어오더라. 우리나라 외국인이 팔고 싶어 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그죠? 연속으로 순매수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7월 위기설? 7월 위기설 이야기하면서, 뭐 폭락 나올 거다 이야기한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올라가네. 그죠? 닥터케이는 모든 방송이 녹화가 다돼 있어요. 한번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우려할 거 없다. 상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다 틀렸어요. 다 틀렸습니다. 그죠? 인버스 들어가 있는 사람도 천지죠. 박살입니다. 자, 다른 물론 결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른 바이오 잘 날라가는데 셀트리는 셀트리 헬스케어 고점 보유해서 참 지지도 안 갑니다. 그죠? 그러나 입이 아파요. 맨날 같은 이야기 하려니까. 그죠? 20일 이탈하지 않고 10만 원권. 그러니까 셀트리는 31만 5천 원 반드시 좀 지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는 헬스케어 10만 원 반드시 지지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 좀 보내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 여력 있다 생각합니다. 자, 엔씨소프트 상당히 최근에 먼저 조정을 상당히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반등 권역이다 생각하는데요. 잘 올라오지 못하고 있네요. 기다려 봅니다. 삼성전자 뭡니까? 2% 추가 상승. 야. 닥터케이는 삼성전자 중장기 가능화됐습니다. 52,000원권대. 야, 어메이징 하네요. 참. 어메이징 합니다.
홍순이님, 반갑습니다. 발 빠르게 하기 힘든 분들, 삼성전자 같은 거는 사놓고 가도 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충전기 가능하다 그랬어요. 홍순이님, 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당연히 들었겠지, 맨날 들으시는데. 중장기 그런 데 아는 거예요. 그런 때 삼성전자 대단하다. 그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좋다 그랬습니까? 둘 중에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좋다 그랬습니까? 삼성전자가 좋다 그랬습니다. 하이닉스 지지부진하다 그랬어요? 안 올라가네. 삼성전자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둘 중에 하나 하려면 위로가 있네. 그죠? 그럼 판단도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자, NC소프트 좀 가자. 갈때 됐는데. 야, 삼성전자 2% 뛰어버려. 그죠? 나머지 벌었네. 뭐벌 것도 없네. 그죠? 지금 지수가 보합인데요. 삼성전자 리프로 뛰었기 때문에 딴 거는 조금 그죠? 약세 흐름입니다. 야, 그린 뉴딜 상당히 강하고요. 며칠 쉬은 5G가 오늘 비교적 강하고 나머지 비실비실 되네요. 자, 시젠 분명히 목표치 인근까지 왔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탄력이 확 둔화돼 있죠. 목표치 인근까지 와서 그래요. 자,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 줄 알아요? 별로 할거 없으니까 그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목표치 달성은 여기서 여기 폭만큼 여기서 재상승했을 때 여기만큼 목표치 나왔다라고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봉이 힘이 없잖아. 그 앞에 빵 치고 할때 양봉 크게 빵 치고 하고, 물론 위로 스무스하게 올라가면서, 그죠? 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집니다. 한번더 치고 간다고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왜? 여기서부터 목표치, 하면 좀더 남았거든요? 그죠? 그러나, 부담스러워하는 권역입니다. 신규 매수는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신규 매수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까? 2만 5천원이라 가볍게 생각하고 13만 5천원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1만원 올랐습니다. 그죠? 11만원을 여기서 더하면 11만원을 더하면 21만 그죠? 5천원 22만원 정도 됩니다. 그죠? 끝다리는 거 계산해보면. 그리고 여기서 11만원 더하게 되면 24만원까지 열려있어요. 2만원 정도 더 있긴 있습니다만, 여유가, 목표치. 여기서 목표치 산정하는 게더 정확도가 있다 생각하고, 왜? 이렇게 갔다가 조정을 여기 받고 갔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치 왔다 이겁니다. 두 번째 목표치 24만원인데, 지금 덜렁 사면 부담돼요. 그죠? 그 이야기 했습니다. 잘안 가네, 일단. 그죠? 그 전에 그렇게 미쳐 날라댕기더니, 왜잘안 가지?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목표치 인근에 와서 좀 지지부진하고 흔들림이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풍제약 갖고 계신 분 계실런지 몰라도 한과 세방 맞았습니다. 꼭대기 따라가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그럼 오늘 사면 될까요? 오늘 사면 안 돼요. 그죠?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벌써 여기부터 사야 되는데 단기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53,000원에서 계산해도 54,000원, 그죠? 지금 6,000원 올랐지 않습니까?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럼 다이렉트 또더 간다고요? No!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적당히 홀딩 가능하겠습니다만, 아니면 조금 줄였다가 조정 좀 받으면 다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만, 신규는 부담된다. 신규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잘못하면 물려요. 굿모닝 인사하시는 분이 꽁손님 한 분밖에 없네. 참, 그죠? 인사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보네. 니는 이야기해라. 나는 들을게, 그냥. 하하, 이겁니까? 갑자기 하기 싫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굳이 뭐 해야 될 의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소리가 저한테 크게 득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속이는 소리 그냥 마음속으로 삭힐 줄잘 몰라요. 수양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은 보합권에서 마이너스권으로 좀 처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챙겨보죠. 미국 선물 밑으로 음봉으로 처질 가능성 좀 높겠네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죠? 삼성전자 테레비에서 외국인 산다 산다 뭐 인텔에 그죠? 반사효과 있다 어쩌다 저쩌다 해가 오늘 사면 그냥 물리는 겁니다. 오늘 사면 내일 빠질 확률 훨씬 높습니다. 내일 빠질 확률 훨씬 높다고요. 그럼 며칠 한 2, 3일 조정 받으면 그동안 또 마음고생하는 겁니다. 작게는 4, 5% 길게는 10% 가까이 조정 가능해요. 10%는 좀 그렇고, 여기 5만 6천원, 5만 7천원권까지 조정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권역이거든요. 여기. 그러면 3천원 아닙니까? 3천원이 몇 프로입니까? 6% 아닙니까? 사자마자 6% 물릴 수 있다니까요.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엔소프트 힘좀 내라. 참.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힘냅니다. 엔소프트. 우리 애기들이 안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애기들이 언택트 애기들 많이 데리고 있거든요. 먼저 강하게 갔고 조정도 좀 받았고 이제 한번 가자. 그리고 갈수 있어요.
환율 양호 1197원. 야, 외국인이 그죠? 사두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들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드렸어. 분명히 그런 거 맞추는 거안 쉽습니다, 여러분. 참, 그런 거 맞추는 거안 쉬워요. 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0.10% 플러스권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0.05% 하락입니다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선물 1200개 정도 매도하다가 한 500개 회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써니님, 반갑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미국 선물이거든요. 여기서 두드려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지점이에요. 근데 일단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반등 시도도 넣을 수 있는 지금 선물 트레이더들은 여기에서 상당히 공방이 펼쳐지는 자리입니다. 신규 매도하려는 애들, 밑으로 빠지는데 베팅하는 애들, 그리고 더 이상 빠지지 않게 커버하려는 애들이 상당히 지금 충돌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LG화학도 20일 다시 올라탔고, KMW도 원하는 정도의 조정은 오지 않고 반등해버립니다. 자, 여기도 선을 하나 꺼볼 수 있거든요. 뭐다? 조금 더 위로 끊는 것이 더 정확해. 한 여기 정도 끊는 게 좋아요. 강하게 올랐고 그대로 밀렸는데 다시 돌파하죠? 여기 저항이었거든요. 여기 지지되는 겁니다. 여기 인근 가니까 반등하네요. 그죠? 조금 더,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권역은 6만 8천 원권 정도로 좀 조정받아야 좀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권역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5G에 비교해서는 KMW가 별로 간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 양호하게 매수세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자, NHN 한국사이버계열차 갑니다. 2.67%. 자, 언택트 쪽으로 조금 쉬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고 언택트 쪽으로 조정이 쫙 받았어요. 조정을. 외국인이 그죠? 삼성전자만 사겠습니까? 외국인이 한 종목만 살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사고 아 다른 주식은 대한민국 별로야 하면서 안살것 같냐고요. 포트폴리오 딱 구축하면서 들어올 겁니다. 언택트 오늘 강세 보입니다. 자, NHN 한국사이버계열차 3% 갑니다. 야, 이거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야 시원찮네요. 그죠? 자, 엔소프트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반발 매수세 한번 넣을 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요합니다. 60을 지켜야 돼요. 근데 외국인 5일째 사들어옵니다. 오늘도 사들어와요. No problem.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어디가 핵심 포인트다? 20일. 여기 사거든요. 여기서. 여기 샀거든요. 한번 챙겨먹고 다시 들어갔어요. 20일 인근에서 사라. 카카오 어디 샀다? 여기서 샀어. 여기서. 20일 인근 쫙 붙어서 지금 강하게는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다만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위로 한번 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 사들어 초장부터. 야, 오죽해. 1600만 주 사들었어. 야, 대박이다, 대박. 자, 2차 전지 쪽 강세 보입니다. 시젠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요. 수젠테기도 관심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근 그죠?
저보고 매매해라면 수젠테 갑니다. 어저께 정도 두번 먹었어요. 두번 여기 사서 여기 먹고 여기 사서 여기 먹고 CJ는 저못 사요. 안 삽니다. 올라가도 부담스러워서 못 사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라는 닥터 K는 다섯 가지의 기준을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일명 주식 투자 5계명인데요. 그거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거 한번 그대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실천해 보시라 이겁니다. 엔드 주식 생초 탈출 팁 있죠? 지금 한 6개까지 올려놨는데요. 21일 평선 기법이 기본이에요, 기본. 하락할 때 말고 상승 전환한 이후에 20일 딱 붙었을 때 사면요.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 훨씬 높아요. 예시를 다 들어놨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도 하시는 분은 정해지가 있고, 뭐안 하시겠지만, 그죠? 그래도 저는 안내는 해드려야 되겠다. 그죠? 들어가서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주식 생초 탈출 팁 이거 한번 보십시오.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이거 한번 보시라니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보시고는 댓글도 좀 달아놓으시고 하면 누가 봤는지 제가 파악이 되고 그러면 그분은 애정을 더 가지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거기까지만.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카페 링크 되어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회원 가입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수익 현황도 한번 챙겨 보시고, 자, 지금 현재 진단 키트 강세 보이고요. 온라인 결제 쪽 강세 보이고, 5G 핸드폰 부품 강세 보입니다. 그린 뉴딜 강세. 바이오 비교적 약세고요. 나머지 그만 합니다. 자, 시장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0.54% 상승, 코스닥 0.17% 상승입니다. 자, 미국 선물 상당히 중요한 권역이랬는데 일단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안심하기 힘듭니다. 아직까지 안심하면 안 돼요. 위에 저항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저기서 엄청난 싸움이 나온다 이겁니다. 선물하고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어떤 싸움이 나온다? 여기가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단기 이평선 중기 정도 5분봉에서 돌아서거든요. 그러면 반등을 여기 정도 권역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 위에는 아직까지 이평선 121과 241 있고 여기는 아직 저항이야. 올라오기만 해봐. 매도 때릴 거야 하고 매도 대기하는 애들과 싸움이 벌어지는 게 현재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만 하니까 선물에 대해서 좀잘 모를 수 있다면 공매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매도. 그죠? 공매도의 상황처럼 선물은 매도 먼저 때릴 수 있습니다. 공매도 뭔지 아시죠? 주식 빌려서 매도 먼저 때리고 나중에 그죠? 사 넣어서 차익 실현하는 거잖아요.
빠진다 거는 거. 우린 잘안 해봤겠습니다만 외국인들 전유물 가까운 거죠? 그거 먼저 때리는 매도가 가능한 게 선물이다. 그리고 만기일이 있다. 3개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딴 거 없습니다. 꽁이 반가. 꽁이 오빠가 어저께 그렇게 이야기했지? 오빠라니까 진짜 좀 웃기긴 웃기는데 너 웬만하면 오빠야. 언택트 뭐 죽을 거 같냐? 반등 한번 나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분명히. 그지? 온라인 결제 3% 가고 있고 엔소프트 어저께 세대주 리니지 좀 배팅 좀 했냐? 올라가네. 카카오 뭐 그냥 적당히 가고 있네. 간다고 키 맞추기로 간다고 키 맞추기로. 야, 셀트리온 삼행지 왜 이럽니까? 그만 날려야 되겠다. 바이오가 약세네, 근데, 오늘. 아, 참. 자, 우리나라 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합니다. 이거 봐요. 외국인 선물이 패대기 치니까 빠지죠. 1200개까지 패대기 치니까 빠졌어요. 대번에 1200개에다가 900개면 한 2100개를 사버리면서 시장 땡겨올립니다. 그죠? 닥터케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한다고요. 좌우지 장지 지지 이거 말고 좌지우지. 개인이 풋옵션 사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안 빠지거든요. 규모가 17억밖에 안 돼서 어떨지 몰라도 개인은 하방으로 베팅하고 있습니다. 왜? 어저께 미국 빠졌다 이거지? 아유, 그지? 이거 30억, 50억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 빠집니다. 시장. 닥터케이 주식 생초 탈출 팁 12가 개인이 풋옵션 매수 크게 들어오면 주식시장 안 빠진다가 팁 10이에요. 외국인이 현물도 사들어오고 선물도 사들어오는데 뺀다고요? 밑으로 확 조진다고요? 그러면 3일 동안 실컷 사들어온 1조 5천억 그죠? 1조 6천억 이건 뭔데요? 이거는 그러면 아유 한 3일 사들어왔는데 뭐 좀 까져도 괜찮아 이겁니까? 인제 사들어온다고요. 인제 그죠? 대세는 하락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미국하고도 다르다. 결이 다르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그죠? 그냥 나스닥 많이 올란 애들 그냥 조금 조정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3일 전에 여기 있는 애들 너무 많이 올랐잖아. 얘들 그냥 좀 조정 받는 정도지 시장에 큰 패러다임 변한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24일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20일 깼습니다. 20일 깨면 안 좋아요. 31만 5천원 깨지면 비중 축소하라고 한 보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아, 덩달아 깨지면 안 돼. 셀튼 헬스케어 여기 지켜야 됩니다. 10만 원. 그러나 외국계 지속적으로 사들어온다. 그죠? 장중에 헷가닥 많이 바꾸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더 지켜볼게요. 시장 나쁘지 않는데 지금 바이오를 좀 팹니다. 외국계 순매수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LG화학 사들어옵니다. SDI도 사들어오네요. 기아차 사들어오네요. 제일기획 이거 관심 있다. 제가 뽑아놨거든요. 이거 이틀 전인가 상당히 양호하게 흐름 보였습니다. 네이버, 하이닉스, DB하이텍, 삼바, 현대모비스, NC소프트 오늘도 파네. 와, 징하다 진짜. 제일 기획이 여기 안 보이죠? 여기 있죠? 이거 벌써 올려놓은 거거든요. 여기 안에서 참고해 보십시오. 여기 안에서 참고해 보면요, 딱 어느 정도 조정 받았고 밑에 거는 좀 많이 올랐고 조정을 기다리고 상단에 있을수록 순위가 빠른 거예요. 제일 기획 딱 올라와 있잖아, 그죠? 좀 이따 한번 챙겨 볼게요. 지금 코스닥 순매수 현황까지 챙겨 보고요. 시젠, 셀틴 헬스케어, NH 한국사이버결제. 제YP야. 비에이치도 괜찮고 콜마 비엔에이치도 나쁘진 않고 많이 올랐어요. 그 대신에 이오테크닉스 매도, 실리콘웍스, 자, 제일기에 딱 뽑아놨어. 이거 돌았을 것 어느 정도 딱 보였거든요. 띄웁니다. 그죠? 기관외국 수급도 괜찮았고. 꽁이, 오빠가 장중에 채팅 안 날려도 놀고 있지 않다는 거 알고 있니? 아마 알고 있겠지. 계속 돌려보면서 업데이트했어. 여기 보면 제일기에 딱 올라가 있잖아. 고영 이것도 나 관심 좀 있다. 고영. 이거 어느 순간 퍽 하고 갈수 있다는 생각하거든, 사실은. 이거 두달 가까이 지금 딱 받쳐놓고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딱 있잖아? 갑자기 퍽 하고 가는 날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추천주 아닙니다. 책임 못 져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 이겁니다. 괜히, 그죠? 나중에 다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야, 이 새끼야, 니가 사라, 내가 샀는데, 어쩌고저쩌고. 그죠? 무료로 방송하는데 제가 뭐 욕까지 들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셀티비언 헬스케어 상당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10만원은 강력한 지지선인데 여기 게임 좀 곤란하거든요. 10만원 반드시 좀 지켜야 돼요. 아, 나 참 징글징글하게 안 간다 진짜. 자, 링크 따라가면요. 유료형 가입 안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뭐 수익들 잘 나고 있는지, 수젠텍 9%, 그죠? 뭐 카카오 2.5% 먹고 다시 들어갔고, NH 한국사이버 결제 4.4% 먹고 다시 또 들어갔고, 그죠? 먹고 먹고 또 먹고 합니다. 잡주가 없어요. 들어가시면 카카오 차익 실현, 와우, 1580만원. 네이버, 그죠? 카카오 17%, LG화학, KMW, 그죠? KMW 6.8% 등등등등 수익률 여기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챙겨보시고요. 닥터케이, 니는 좀 하나? 니 뭐 말로만 나불나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닥터케이 실전 해외선물 크루드오일 매매 21승 1패입니다. 21승 1패, 19승 1패까지의 전적은 여기 나와 있고요. 한 번 딱 깨졌습니다. 19승 1패. 실전 대회 출전 중입니다. 계좌 이동했습니다. 계좌 이동해서 2연승 중입니다. 제가 일주일 늦게 갔기 때문에 현재 11위. 현재 11위인데 다음 주차부터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상위권에 들어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9.25% 상승으로 수익으로 11위 랭크되어 있습니다. 누적 수익은 2만 120달러입니다. 얼마 안 되죠? 2400밖에 안 됩니다. 그죠? 깐죽거리는 거 아니고 우리 팀원이 한 달에 버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죠? 앞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얼마씩 버는지. 그분들 실력이 대단해요. 앤드 닥터K의 코치가 결합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죠? 모든 걸 저한테 목매고 있으면 저 면피하는 건 아닙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꽁이를 비하하는 듯한 말이 될수 있는데 그 말은 아니다. 꽁. 비하도 아니지. 내 해란들 했는데. 취소. 취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꽁이, 땡큐. 그러니까 최고 챙기고 싶어. 그죠? 묵묵히 믿어주잖아. 그러면 리딩대로 다 따라오는 사람은 제 확률까지 정도는 따라올 수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저도 깨진 거 있어요. NC소프트 깨져 있습니다. 그죠? 셀틴 헬스케어도 지금 좀 지지부진해요. 하지만 그동안에 뭐가 온거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지. 그죠? 확률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지. 맨날 삽질하냐 이거지. 그죠? 좀 전에 수익 난거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 반등 좀 하고, 엔소프트 이거 안 죽는다 그랬어요. 저 분명히. 이거 반등 좀 하고 세요. 3% 간다. 아이, 꽁이. 세대주가 어저께 리니지 뭐 아이템 좀 질렀냐? 아유, 잘안 지른다며 요새 사람들이. 그죠? 이거 좀 반등하고 적당히 가면 또 양호해지는 겁니다. 그죠? 앤드 본인들 대표 선수급들은 본인들 매매하는 거 지지저항 체크라든지 시장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참고하면서 물어볼 때 끌고 가기도 잘해야 되니까 어디 깨지기 전까지 홀딩 이런 전략들이 결합되면서 수익이 잘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낫다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그만그만한데 바이오로 패대기를 치네 지금. 아, 짜증난다 진짜. 그게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NC소프트에 몰빵 내지는 셀틴 헬스케어에 몰빵 됐다 쳐봐요. 시장 양호한데 혼자서 비실비실 대고 있으면 이거 마이너스잖아. 그러나 포트폴리오가 NC소프트, NH한국사이버협력, 카카오, 셀틴 헬스케어 이렇게 있으니까 다른 거3% 2%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죠? 셀틴 헬스케어가 1.7%좀 빠져도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오늘 상황만 가지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셀트리온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 있죠? 31만 5천원 깨질 때 던지고 밑에서 30만원까지 받아 넣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더 나아요. 조금 챙겨가면서 최근에 뭐 셀트리온 33만원 저기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 빼고는 비교적 밑에서 잡아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죠? 그렇게 적당히 비중 줄였다가 다시 늘리고 하는 그 전략이 그냥 가만 들고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그게 자신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면 중장기로 그냥, 아유, 끝까지 들고 가겠다는 사람의 기준에서 그럼 한번 설명 드릴게요. 아, 난저 빨리빨리 안 되고 시장, 아, 대응 빨리 안 되고 직장인이라서 바빠서 잘안 되니까, 와, 이 30만 깨지면 안 되는데요? 이3% 빠져요. 왜 이렇게 빠지지? 저는 31만 5천원 깨지면 비중 축소 의견 드렸어요, 분명히. 야, 이 셀틴 헬스케어 이게 등대로 빠지면 안 되는데, 10만원 지켜야 되는데, 이거. 셀트리온보다는 조정을 먼저 좀 받았습니다. 10만원 반드시 좀 지키기를 바라봅니다. 노래가 생각나는데, 2PM. 줄수 있는 게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 틀렸나요? 하도 안 부르다 보니까. 그죠? 어쨌든 맨 마지막에 바래 본다. 그렇게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서 헛웃음 한번 날려봤습니다. 아, 이게 참 그죠? 반등 좀 해야 되는데. 혼자서 원맨쇼 하는 것 같네요. 아, 아무도 호응 없는데, 그죠? 꽁이, 엔소프트는 84만원 여기 잘 뛰어넘어야 된다. 60일. 그리고 89만원대까지만 현재 목표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아. 여기를 먼저 뚫었을 때 여기가서 튕겨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황 봐서 조금 줄였다가 다시 들어가고 할 것인지 상황을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반등하네.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는 명품과도 그죠? 서로 계약해서 점점점점 거래처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에 쌍끌이 들어온 거 한번 보십시오. 자축하단에
오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62,000건까지는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전고점. 20일 안 깨지고 있으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었던 거 다시 들어갔으니까. 카카오 마찬가지입니다. 웃겨요. 20일이 딱 붙어가지고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거의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밑으로 뚫고 내려오느냐 아니면 위로 한번 더 강하게 치고 가느냐. 변곡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위로 갈 가능성이 좀더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래도 언택트의 주도주였는데 그죠? 시장도 나쁘지 않는데 밑으로 확 꼬꾸라진다고? 먼저 조정도 받았는데 그죠? 꽁이 나와라 오바 들리면 1번. 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어. 야, 셀틱은 혼자 3% 빠져. 뭐 때문에 빠지지? 뉴스. 나왔네. 자, 꽁이 이거 다운 받아 봐. 뭔가면 네이버 뮤비 들어가 가지고 여기 빅쇼트 있지? 빅쇼트. 이름이 빅쇼트야. 빅쇼트. 내가 적어 줄게. 쇼트 트랙 할때 쇼트. 빅쇼트이 뭔가면 하방으로 대박 쏘는 거를 옵션이나 이런 거 하방 포지션 크게 잡는 것을 빅숏이라 그러거든. 빅숏 저거 좀 봐봐요. 옛날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박살나기 전에 펀드 매니저가 혼자서 하방에 걸었어. 모기지 저거 박살납니다. 그래가지고 없는 상품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대형 투자은행이라든지 증권사 찾아가면서 나 모기지 박살나는데 난 풋옵션 한번 걸고 싶은데 그런 상품이 없는데요. 미국 모기지 시장이 망한다고요? 하면서 속으로 웃는 거예요. 아유 뭐 됐고요. 저는 그냥 그 상품 만들어주면 투자할 테니까 만들래요 말래요 하니까 회의합니다. 상대편이. 야, 쟤 바보 아니야? 모기지 그거 따박따박 한 달에 얼마씩 내면 되는데 주택가격 막 올라가는데 그거 빵꾸 난다고? 오케이 이러면서. 근데 뭐 처음이니까 한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칩시다 한 1,000억 정도만 하죠 하니까 아니요 10억 투자하고 싶은데요 하니까 놀라면서 콜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 증권사마다 돌아가 가지고 하방에 베팅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대박 났을까요? 터지기 전이니까 거품이 있으니까 막 올라가요. 아직까지 상품은 반대로 자기는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자기 손실이 있습니다. 매달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펀드 운영 중이었으니까 대주주에 가까운 큰 투자자들이 와서 항의합니다. 내돈 빼놔 빼내라 내돈 빼라 뭐 하는 거냐. 옆에서 그렇게 말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 은행이 망하고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런 거 있죠. 은행이 망하는 사태가 발발됐지 않습니까? 왜?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신용도 낮은 사람을 집 사라고 집만 사면 크게 다 대출 엄청 해줬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춤추는 댄서가 좀더 정확하게 스트리퍼가 집세채 갖고 있답니다. 왜 샀냐? 이러니까. 아, 옆에 중개해주는 애가 사면 된대. 그래서, 그러니까 현장 조사 놓은 거죠. 하기 전에. 주변에 저택들은 전부 다 비어 있고요. 주택 시장의 붕괴를
직감하고 풋옵션 때렸는데요. 초반에는 고전을 좀 면치 못했다 이겁니다. 그죠? 왜 꽁이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 들어도 다 상관없어요. 저는 숨기고 이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닥터K가 비교적 신생 전문가입니다. 2년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요. 잘 먹어내고 한 달에 셀트면 40%도 먹어내고 사자마자 삼성중공 25% 30% 날아간 적도 있고 한번 샀다 하면 10%가 기본인데 조금 주춤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시장과 무관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시장이 왜 닥터K는 여러분들께 추천을 중대형 우량주밖에 추천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장에서 여러분들 일개 종목은 막 올라가는 듯 해도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한 섹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언택트라든지, 그죠? 일부 섹터. 그러면 안전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 20% 30% 깨진 종목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최고로 깨져봤자 10%입니다. 그죠? 10% 깨지면 죄송합니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먹을 때는 20% 먹고, 오예! 한번 하고 끄시고요. 결론은 뭔가 하면, 나중에 한번 지켜봐라 이겁니다. 나중에. 나중에 그 사람, 결국은 자기가 하방 베팅했는데, 주택 시장이 무너져가지고 그 사람 떼부자가 됐거든요. 닥터K가 지지부진하게 대충 찌그러지는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믿고 있는데,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지 지켜보시라 라는 말씀까지 전달해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꽁이 지켜봐. 알겠지?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닥터K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